내일 뵙겠습니다. 네. 이걸 경찰에 가지고 갈 거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했을 텐데 형수님이 이걸 가지고 절 만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. 말이 잘 통하겠구나. 내일 임시 주총에서 도영이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켜달라는 겁니까? 아니. 해임 후에 신임 사장으로 우리 그 이름으로 줘. 예? 어차피 도련님은 자신의 잘못으로 물러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사장이 돼야 회사를 위한 일 아니겠어? 난 그저 회사를 위하고 남편에 대한 내조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.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? 그럼 난 그걸 들고 경찰서로 가야겠지? 형수님 참 무서운 분이군요. 그러니? 네, 박 변호사님. 박 변호사님. 전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확인 기일에 법원에 갈 일 없습니다.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도 협의 이혼 신청 취소하시고 이 일에서 손 떼십시오. 제 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전화 끊겠습니다. 뭐야? 아니 도영이 놈이 이혼 신청을 취소하라고 해? 회장님, 당사자의 합의 이혼이 아닌 경우 제가 변호사로서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. 하하, 이제 뭐. 아무튼 알았네. 도영놈한테 당장 전화해. 아이고, 또 전화해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요? 당장 전화 못해? 예. 임시주주총회가 바로 내일이야. 이러한 판국인데 이혼 신청을 취소해? 당장 집으로 들어와! 아니요, 저 오늘 처갓집에 갈 겁니다. 아버지는 내일 주총 때 뵙겠습니다. 뭐라고? 너! 아휴, 나쁜 놈의 자식. 아휴, 아이고. 여보,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든 애한테. 내일이 임시 주주총회인데 뭐? 처갓집에를 가? 어휴, 생각도 없는 놈 같은지라고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여봐, 박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 줘. 예? 아이고, 또 왜요? 왕집사! 예. 나야, 박 변호사.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와. 유언장 좀 수정해야겠어. 아, 왜긴 왜야? 도영이 놈 앞으로 해댄 그 유산 있잖아. 그거 다 취소하고 말 거야. 이혼 신청을 취소를 해? 유산 상속도 같이 취소해 주지. 어, 왔어? 네. 뭐 하세요? 아, 내일이 주주총회잖아. 아, 저도 걱정하고 있어요. 여보,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다 잘 될 거니까.
이제 당신 자리를 되찾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. 재영이, 네가 웬일이냐? 지금 시간 되시면 잠깐 뵀으면 하는데요. 회사로 오지 그래? 회사로 가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서요. 네가 나한테 확답받고 싶다는 게 대체 뭐냐? 우리가 그럴 일이 있나? 좀 전에 이 자리에서 형수님을 만났습니다. 우리 집사람을? 네가 왜? 전 형님과 말씀 끝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가 보네요. 무슨 소리야? 알아듣게 얘기해.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. 무슨 제안? 일단 보십시오. 이게 다 뭐냐? 진이가 저지른 일들입니다. 뭐? 아니, 설마 진이가 MK 사건이고 도영이 사고까지? 아니, 어떻게 이런 일들을... 이 자료들을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? 형수님이 주신 겁니다. 뭐? 우리 집사람이? 진이, 지켜줄 수 있습니까? 내일 주주총회 때 내가 부탁했던 거 잊지 않았지? 나 지금 손님 만나. 바빠. 내일 위임장 다 들고 와서 나 밀어줘야 된다고. 오빠,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? 그치? 마지막이야. 한 번만 더 도와줘. 내일 보자. 진이냐? 네. 우리 집사람이 너한테 이 서류들을 넘겨준 이유가 뭐냐? 도영이 해임한 부결시켜달라고 하더냐? 아니요. 도영이 해임시키고 형님 사장으로 만들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. 왜들 그렇게 보세요? 식구들 닮으니까 좋다. 그치, 할아버지? 어이구, 그리야. 많이들 먹어. 저 장모님도 많이 드세요. 알았네, 김사람. 아이고, 정말로 이게 얼마나 먹어보는 기분 좋은 밥이고. 우리 하나 맛있나? 네. 할머니가 주신 거는